자, 일단 2편. 아, 게임은 베니시드고요. 교육소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겨울이 됐고. 겨울이 아니네, 늦가을이네. 스노이 스노이. 영하 3도네. 전 주도 겨울에 추웠는데. 마수원은 기다려요. 아니, 애들이 다 어디가 있지? 여기가 있구나. 철만 나르면은 완성되겠네. 얘들아 움직여. 지금 인구는 30명이에요. 뚱땅뚱땅뚱땅. 학교가 이제 슬슬 하나 지어지면 좋은데. 여기가 길이니까 나 맞춰지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집 하나를 이렇게 짓고 학교를 이렇게 지읍시다. 됐어. 식량이 많군요. 건축가에 사람 좀 늘리고 줄에 두 명. 집부터 지어, 집부터. 어, 이렇게 많이 제거했네. 안보 사이에 얘를 한 명 넣고. 뭐가? 석재? 석재가 모자라? 여기 우선 채집하고. 아, 석재가 적성을 의미하네. 부가도 많이 차니. 나무 늘려야겠지, 천으로. 장작 천으로 늘렸고. 공군은 인원이 적으, 아이고야, 인구가 적으면은 그렇게 많이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야, 철사인 거 봐. 심각한데? 알았어, 알았어. 늘려줄게, 내가. 길이, 약간, 이거 앞에가 원래 길 아닌가? 이렇게, 이렇게, 일단 길은 만듭시다. 저는 길 있는 거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만들었죠. 아, 아니 잠깐만.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어, 좋았어. 왜 저장고? 저장고 만들어줄 거야, 걱정 마. 여기는 밤? 밤 심을 수 있나, 밤? 4명, 4명, 2명, 됐어. 봐서는 밤? 밤? 밤도 있는지 몰랐네. 집을 이제 지네요. 아, 여기 하나 채워졌던가? 왜, 저장고 만들어줬잖아요, 딱 갖다 둬. 걔들이 불만이 많아. 여기 철 갖다 놓으면 끝나고. 아, 석재가 없니?
이게 한 명으로 줄이고. 여덟 개지? 왜 이렇게 여덟 명이나 필요한지 모르겠네, 사람이. 내가 짓고 있는 게 뭐니, 지금. 짓고 있는 게 없는데 여덟 명이나 필요하네. 두 명, 한 명. 3부터 어디 갔지? 아, 여기. 줄여. 이거 또 뭐? 이거. 그러면은, 다섯 명. 아이, 저장고 내가 만들어줬잖아. 여기다 넣어. 얘 다들 걷다가 넣으려고 그래. 아, 여기 있다 넣어. 얘들아. 얘들아, 여기다 철 쌓아두지 말고, 쪘다 좀 넣어. 여기, 여기. 어, 그래, 거기. 맞아. 아니, 애들이 어디다 갖다 놓더라. 저장고는 많을수록 좋고. 아, 여기 멋있다. 이제 슬슬 집도 들려야겠다. 나무 쓰러진 게 좋다. 집은 목조가옥하고 석조가옥 두 개가 있는데, 목조가옥을 석조가옥으로 업그레이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효율은 목조가옥이 더 높아요. 그리고 마을 회관도 하나 필요한데, 마을 회관이 이거네. 자원이 너무 많이 필요하다. 벽자 채집 하고 채석장도 하나 만들죠. 채석장은 만들면 못 지워요. 그래서 심중히 만들어야 돼. 좀 빈 공간 없나? 아, 이 BGM 너무 좋은 것 같아. 여기 밭이 있으면 좋은데, 저 위치에. 이거는 어디다가 하나 몰아넣어서 짓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딱히 모을 것이어 갖고는. 나 지어 그냥? 계산을 해서 지읍시다. 일단 채석장을 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왜? 독감? 야! 왜? 왜 하필 이때 독감이야? 이 바쁜 시기에. 와, 이 질병이 원래 안 생겨요, 잘. 나 독감 걸리는 경우도 처음 봤네. 만들고. 길. 만들어. 그리고, 교육소에 사람을 좀 넣고, 통나무를 넣읍시다. 그리고 아까 지으려고 했던 채석장. 자리가 참. 하, 이게 딱 걸리네. 일단 이렇게 지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아, 이것도 애매하네. 이거 한 칸만 더 많으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거 어디다 지어야 될까? 여기다 지어? 이렇게? 지어 그냥.
너무 귀찮아 선택하기. 아, 독감 퍼져가지고 한배로 가고 있네. 일단 학교가 되면은 병원을 칩시다. 아, 한 칸이기네. 알지, 어디다가. 일단 이거 우선시 찍고, 건축가가 왜 아직도 많이 필요한지 모르겠어. 그리고 학교 완성 되면 바로 한 명 가고 됐어. 석재제국어 모자라다네. 여기서 캐난 철로 채석장 만들고 채석장 개발하면은 돌이 또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만들어졌으니까 인구수는 조금 덜 올릴 거고. 그리고 병원을 짓기 시작했는데 독감이 사라졌네. 아쉽고. 잠깐 할 거 없을 때 카톡을 조금 보죠. 스타워치. 스타워치를 빼놓으면 안 되지. 일단 학교도 됐고, 교역소는 대기. 자원 채집 해놓읍시다. 자원 제거로. 여기 그냥 다 캐. 공구는 뭐 냅둬도 될 것 같고. 배가 언제 오냐가 문제네. 배가 이렇게 쭉 오니 위에서부터? 딴 데 들러서는 안 오겠지? 목장에 넣을 동물이 없어. 여기도 하나 있네. 이전 계절 1200은 그냥 캐는구나. 학교에, 아니 뭐야, 병원에 사람을 넣을 필요는 그다지 없고 필요한 건 집이지. 식량도 좀 필요한데 밭을 좀 띄어서 지어야 돼. 됐어. 이게 하나 더 밭을 붙여서 지으면은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밭 이렇게 쭉쭉 늘리고 여기 집 늘리고 건강은 왜 이런지 모르겠네. 병원 때문에 그런가? 아, 채석장 좀 빨리 지었으면 좋겠네. 한 명 줄입시다. 줄여도 괜찮아요. 어차피 늘 땐 늘어. 야, 이거 공구 제한 너무 늘렸나 보다. 50. 대장장이 빼도 되겠다, 지금. 빼. 어차피 자원이 풀이면 어차피 만들진 않았어. 응? 집을 벌써 지었나? 응. 야, 하나 더 열리고. 길을 늘립시다. 아, 여기가 딱 4, 8, 12.
입력 17칸이네. 학생이 되었습니다. 여기 학생이 늘어나요? 원래 여기 어린이에서 어른으로 바로 가긴 하는데. 사역장 있다, 한 명. 교역소에는 배가 아직 안 오네요. 10배인데. 오겠지? 오겠지. 설마 안 오겠어. 어? 교역소에 안 오지? 배가 와야 거래를 하는데? 배가 안 보이네. 확실히 10배로 하니까 빠르긴 빠르네. 원래 이렇게까진 안 빠른데. 기분 여기로 쭉 돌리면 될 것 같고. 이제 목장을 반대판을 더 짓고 밭도 하나 더 짓고 하면 될 것 같네. 일단 냅두죠. 회관도 하나 지어야겠네. 회관을 지으면 좋은 게 이제 그걸 할 수 있거든요. 그 뭐야, 유목민들을 받을 수 있어요. 유목민을 받는 게 인구 증가에는 아주 큰 효과를 주죠. 회관. 아, 오, 배운다. 배가 오고 있어. 여기 회관 하나 짓고. 아, 잠깐만. 기다려. 교역? 식량이 많네. 근데 그렇게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치료가 넘어가야겠다. 막상 왔는데 필요 없어. 잠깐에 사람이 일단 여기 온다는 거 확인은 됐네요. 교육소에 온다는 게 왔으면 됐어. 알면 돼, 알면. 그리고 그러면 다리를 하나 넣고 길. 아, 이거 보기가 힘드니. 아, 여기 길 안 해도 되네. 난 이거 만들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고. 왜 이렇게 아직도 짓는 데가 많아? 여기구나. 여기 세 명으로 하고. 야, 석재 간당간당하네. 철도 간당간당해. 의결음. 일단 이게 지어지면은 저기 건축가에서 사람을 좀 빼고 농경지에 사람 좀 넣어야겠네. 먹을 게 좀 간당간당하다. 교역소에 다른 게 오면은 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자란 친구 자라. 일단 나도 여기까지 해두고 끄던가야겠네. 밤이라 사람이 없어서. 다리 클릭. 네. 아, 철이 없어. 여기 두 명 하면 여기에 지금 두 명이 와 있겠지? 그래,
일단 한 명으로 줄이고. 풀이 나온 대로 여기 딱 갖다 넣겠네. 여기에. 12개만 더 있으면 되네. 광산은 철하고 석탄을 캘 수 있는데, 석탄은 어디다 쓰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모드를 깔면은 뭐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그리고 교육수는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찾아와요, 사람들이. 야, 이것도 애매하겠네. 아무튼 여기다 만들어야겠다. 자리가 안 되는. 그리고 길은 이렇게 늘리면 될 것 같고. 식량은 많네요, 아직. 장작 한 개. 한 기에. 자원 제공. 테스트 좀 해라. 철이 안 만들어져. 유목민이 들어오면은 집을 만들어주긴 해야 되는데, 가숙소를 또 만들어놓으면 괜찮아요. 늦겨울. 눈이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철이 안 벌리는 것 같아. 10배지. 여기 밭은 이제 채집하면은 여기에 다 갖다 넣어요. 그리고 이 주변에 이제 창고를 하나 더 갖다 놓으면은 채집하기 더 쉬우니까. 과소는 밤이 열렸습니다. 밤도 있나? 밤 없네. 뭐가 다 먹었네. 회관은 이제 다 만들기 시작하고. 어우, 자동 세이브 때문에 렉이. 여기 밭에 이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되고 식량이 좀 많아지면은 집을 지어도 돼요. 지금 식량이 좀 간나간나 하거든. 솔직히 사람이 많으면 나무를 많이 캐긴 하는데, 한 1년에 100개 캐나? 한 명에서 33개면 4명에서 120개? 식량 제거 떨어져가? 괜찮아. 금방 벌려, 금방. 원래 낚시터가 있으면 좋은데. 이거, 어프드. 이게 진짜 식량 캐는 꿀이거든. 네. 이게 이런데 만들면은, 휴일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기 땅 위치가 있긴 한데, 문제는 나중에 가면 안 쓰여요. 나중에는 식량을 다, 그, 거래로 했기 때문에. 야, 여기도 살짝 애매하다. 얘가 제일 낫네. 이르르. 나 일단 한 다음 안 될까? 어프도 많이 키긴 한데, 물고기. 물고기. 이제 다리 하나 놔줘야겠다. 일단, 여기서 끊고. 다음 편은 내일이나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